지금 실성을 한 것인가? 감히 그 자리가 어디라고? 평원 태왕. 아니, 고향성이 앉는 의자겠지. 이놈!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리들! 그니들은 전부 물러가라 했다. 인사해라. 8년 전 네 계집의 심장에 박혔던 화살이다. 질투심에 미쳐서 자기 계집과 백성들을 도륙한 사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지금껏 태왕 노름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놈, 궁원표. 허나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면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가 없게. 하늘이 두쪽 나도 국군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허락은 내가 아는 것이라 했다. 날이 밝으면 고구려 백성들은 기쁜 소식을 듣겠지. 태왕이 공주의 혼인을 널리 알렸을 테니까. 결코 네놈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전방지축 날뛰는 공주를 처단하고 병역한 네 아들을 태자에서 끌어내리는 것. 어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테냐? 그 아이들은 많이 뒀다. 가련한 자식들이야.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와 네 피붙이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